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윤수강의 딸 청아는 여러모로 호감이 가는 캐릭터인데요. 아름답고 활발한 성격에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아의 부모님은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대사를 남겼습니다. 대체 왜 청아는 이런 캐릭터로 설정되었을까요? 앞으로의 스토리에 대해 소설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청아가 성남대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세자의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조정에서는 능력으로 세자를 선발하자는 택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성남대군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경쟁자인 보검군은 똑똑한 데다 대비와 윤수강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며 의성군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영의정 황원영의 강력한 세력들이 밀어주고 있죠. 물론 중전의 훌륭한 교육 방법이 빛을 발하겠지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는 왕 2호에게 크게 눈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1화에서 2호의 첫 등장을 기억하시나요? 왕의 첫 모습은 서촌에서 역병이 돌았다는 보고를 듣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진정한 성군의 모습이었습니다. 2호는 배동선발전 2차 시험에서도 서촌 역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봤었죠. 결국 서촌의 역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큰 기회를 잡을지도 모릅니다. 배동선발전에서 성남대군은 서촌 백성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이고 특히 병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더 큰 문제라며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병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조선시대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역병과 싸워나갔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전염병의 기록은 1455건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병이 돌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님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역병이 돌면 치료는 미흡했으나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그 방법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처방과 치료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의서들을 편찬한 것입니다. 허준, 정약용 등 유명한 분들이 전염병 전문 의서를 배포하여 병마와 싸워 나갔습니다. 성남대군은 역병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뛰어들겠죠. 우선 실제 역병이 도는 장소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의원과 함께 해야 하는데요. 이건 당연히 토지 선생입니다. 하지만 토지 선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 태인 세자를 치료했던 유상욱 의원일 확률이 매우 높죠. 정치적인 일에 휘말려 큰 일을 겪었습니다. 과거에 큰 아픔이 있었기에 다시는 조정에 관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당장 눈앞의 환자들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겠죠. 그렇다면 토지 선생의 치료 기록을 가지고 의서를 편찬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한 명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여러 약들을 직접 경험해 보았으며 일하는 사람들도 얼굴을 알 만큼 자주 약방에 드나들어 여러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결정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의서를 편찬하는 일이니 기본 학문적 지식이 있고 현재 높은 관직에 있거나 혹은 그의 자제이면 좋겠는데요. 출읍에서 한 명이 있죠. 맞습니다. 청아입니다. 성남대군이 그녀를 약방에서 만난 이유가 있던 것이죠. 청아는 성남대군과 함께 서촌에서의 역병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청아란 단어를 어학사전에서 살펴보면 황하를 맑게 하였다는 뜻으로 성군이 출현하여 태평성대를 이루게 함이라고 합니다. 6화까지 그녀의 모습은 그냥 활발하기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나라의 국무에 어울리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요소가 있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청아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정약용 선생님이 역병에 대한 의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들 넷과 딸 둘을 천연두와 홍역으로 잃었습니다. 역병이 도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매우 힘든 일이죠. 어쩌면 청아는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병으로부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희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인데도 세자빈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역병에 대한 의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어쩌면 청아는 단명의 상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 윤수강이 말했죠. 일찍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환갑 넘어서까지 잘 살 것이라고. 중전 이마령도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며 왕비의 상을 타고 난 황기인을 제치고 세자빈에 등극했습니다. 2호와 이마령도 서촌에서 처음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성남대군과 청아도 서촌에서 운명을 거스르는 사랑을 시작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